이분이 사실은 그렇게 잘 알려진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 새 멤버가 집사부일체에 딱 맞는 멤버라는 걸 보증해줄 보증인을 한 분 모셨어요. 보증인. 보증인? 보증인? 이게 누굴 보증해준다는 게 어려운데. 굉장히 어렵지. 굉장히 자신이 있나 보다. 어? 자, 보증인 나와주세요. 보증인이 바로 오셨어?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근데? 근데? 어, 상현이야! 상현이야! 어! 어, 상현이야! 어, 상현이야! 야, 상현이야! 야, 상현이야! 올라가 있었어? 아, 살짝 올라갔지. 아, 뭐야? 요요. 겨울에 뵙고. 겨울에 뵙고. 겨울에 뵙고. 어, 형이 보증인으로? 어. 아, 네. 야, 근데 상윤이 형이 보증하는 사람은 솔직히 잘 그렇게 예능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아. 형, 일단 앉아. 일단 앉아. 아니, 상윤이 형. 형, 여기. 상윤이 형 보증이 아니라 상윤이 형이 하면 안 되나? 아. 형, 다시 하나 아니, 형. 아니, 근데 내가 사실 연기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나갔잖아. 그래서 되게. 고맙단 말 하고 싶어.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아직 공연 말고 작품을 안 해가지고 공연 말고 작품을 안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기엔 좀 창피해. 나는 안 되고. 아니 나는 연극하고 형. 그치, 그치. 형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드라마 촬영이 시작됐거든. 우리 SBS 드라마 촬영 중입니다 지금. 뭐예요 뭐? 원더우먼이라고. 네. 어. 나간 지 한 1년 만에. 그렇지. 너 두 작품 활동 나 아직 안 했거든. 야, 그, 형 그러면 보증인으로 온 거잖아 오늘. 그렇지. 그, 일단 상윤이 형을 정말 믿지만 이게 과연 상윤이 형만의 감인 건가. 아, 근데 상윤이 형도 사실 근데 그 본인이 재미없는 거지. 본인이 재미없는 거지. 그, 재미있는 사람은 좋아해. 어. 아니 지금 또 근데 난 사석에서는 좀 재밌는 편이잖아. 아, 형 술 많이 취하면 한 두 병 두 병 정도 드시면 그때는 좀 점점 재밌어져요. 재밌어. 내가 취해서 웃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발해야겠구나.